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자, 다음 주장의 투자 전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질병 관련 이슈가 좀 잦아든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인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너무 눌린다든가 중국이 너무 눌린다든가 그 우려를 항상 여기에 대한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 의존도가 되게 높은 나라. 아, 방금 전에 제가 타겟이라고 했는데 갭 직원이 이제 걸렸는데 거기 어쨌든 사람 접촉이 개인 접촉이 많은데요. 예. 우리 보통 미국 놀러 가면 갭 매장 많이 가잖아요. 좋죠. 거기 무조건 가야 되는데죠. 그래서 이제 그쪽이 이제 매장이 폐쇄되고 네. 지금 난리가 나서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주말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다음 주 시장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 만약에 미국 쪽에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해버리면 다음 주 초반에 당연히 변동성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네. 대신에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 당연히 이제 또 반등을 줄 수 있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지만 네네. 영향력 없죠. 이제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뭐 예, 과거치 수치를 안 볼 것 그렇죠. 같다는 말씀이죠. 지금 현재 다른 네. 쪽이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주 초반에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요? 그 네. 수출의 통계가 네. 이제 일요일 날 네.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 날 반영이 되겠죠. 그다음에 화요일 날 생산자 물가 지수 뭐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중국의 지지율 인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이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 사실은 이제 미국 쪽이나 유럽 쪽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지 않는다라면 어제처럼 뭐 독일이 100명 증가하고 뭐 프랑스가 100명 증가하고 이런 식의 움직임만 네. 안 나타난다라면 지금은 중국이 한 120명 이렇게 100몇 명 증가요. 예, 그쳤잖아요. 확 떨어졌는데요. 그럴 수밖에 네, 없죠. 네. 우리나라도 여기서 조금만 지나면 다음 주 정도까지 가면 이제 한 자리 숫자로, 아니, 두 자리 숫자로 줄어들 가능성이 좀 지금 정체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점점 줄어들고 네, 있는 거죠. 네. 이게 기존에 이제 검진했던 사람들 중에 유사증상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확진 판결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수치가 이제 많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주부터는.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 쪽이죠. 네. 만약에 미국이나 유럽 쪽이 이제 크게 커진다면 그쪽은 이제 수요단이 네.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쪽이 소비의 중심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미 대유럽 수출이 급감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는 중국의 가장 큰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 높은 지역인데 중국의 수출도 당연히 둔화되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도 그렇죠, 감소할 수밖에 그렇죠. 없고 네,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의 비애죠. 대신에 이제 뭐 개선이 돼버리면 우리나라가 더 많이 이제 네. 뛰니까 뭐 변동성이 큰 거죠.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건데 일단 주말에 미국과 유럽의 그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감 여부 미국의 뭐, 네. 네. 그런 부분도 좀 지켜보시고요. 그 내용 이후에 그다음에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정도 가게 되면 일단 대충 뭐 중국의 이제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가 뭐 좀 부각이 되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덜 빠지겠죠. 만약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된다 네. 하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 미국의 3월 10일 날 그 한 6개 주 정도가 또 민주당 경선이 네.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만약에 미시간주가 가장 커요. 거기가 한 120, 130석 정도가 되고 표가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워싱턴주는 그런 데가 한 80, 92 정도 되고 나머지는 막 20, 30밖에 네, 안 되니까 네, 네. 근데 워싱턴주야 워낙에 이제 저쪽 캘리포니아 위에니까 시애틀이 있는 데니까 샌더스가 네. 우위를 차지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미시간주입니다. 미시간 쪽이 과연 이게 지금 현재는 조 바이든이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네. 여기서 좀 더 확대를 해버리면 이제 뭐 그렇게 되면 민주당 아,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가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뭐 상당히 좋아지죠. 그리고 그러니까 바이든 쪽으로 확실하게 기울어지면이라는 그렇죠. 부정하죠. 예.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목요일 날 ECB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연준이 금리 인하하고 캐나다가 금리 인하했는데 ECB는 금리 인하는 못할 것 같고요. 지금 0%니까 예, 예, 예. 일부 다른 거
쪽에서 금리를 좀 소폭 내릴 만한 내용들이 좀 있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또 언급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 그래서 주중반 이후부터는 조금은 반등을 줄 수 네.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일 수가 있다라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주초반 흔들릴 때 그러니까 대응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초반에 좀 변동성을 키울 때 굳이 이제 올라간다고 따라서 할 필요는 없고요. 시장을 좀 지켜보시면서 주초반에 좀 저가 매수에 들어가시고 주후반에 반등을 기다리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슈에 따라서 좀 심리적으로 흔들렸다가 다시 한번 유동성이라던가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안정화를 찾고 그 부분에서 전략을 찾아보자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네. 다만 이제 그건 있습니다. 네. 뭐냐면 코로나 이슈가 만약에 미국 쪽에 확진자 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 급증을 해버리면 그래버리면 시장에서는 한 발 발을 빼야죠. 네, 전략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야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돼버리면 미국 쪽의 소비 둔화가 좀 확산이 돼버리면 보통 과거에 2008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한 2개월 정도 미국의 소매 판매가 한 3% 정도 감소를 했는데 한 3, 4개월 후에 미국의 산업 생산, 제조업 생산이 한 10% 정도 감소를 했고 그해 겨울에 우리나라 수출 반토막.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가 조금 감소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변동성은 커지거든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기업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근데 미국의 소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그러면 여기다 대고 외국인들은 안 삽니다. 오히려 네, 매도를 하죠. 네. 왜 그러냐면 몇 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우리나라 수출 반토막 되면서 기업 이익이 반토막 될 거니까. 그러니까 올라갈 때 막 올라가면 계속 파는 네. 거죠. 네.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도 그 유럽도 지금 현재 코로나 이슈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나 유럽 쪽의 소비가 드러날 수 있는 여건들도 충분히 있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우리나라 향후에 수출 그 기업이익단이 우리가 예상보다는 예.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인 대응은 좀 달라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장기적인 대응을 할 때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실 때는 방금 전에 그런 이슈에 따라서 그렇게 변화를 작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번 주의 전략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말씀을 단기적으로 좀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더 크게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더 이상의 좀 얘기들이 나온다면 그때는 좀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일단은 이슈에 따라서 조금 더 기민하게 움직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셨네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마감 결과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코스피는요 2%대의 하락으로 마무리 가 됐습니다. 45.04의 0.4포인트 하락으로 2040.22포인트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코스닥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 막판에 조금 더 힘을 내려 움직임은 나왔습니다만 1% 넘게 내렸습니다. 7.47포인트 하락으로 642.72포인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좀 흐름에서 다시 한번 재차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세를 늘렸다는 점도 많이 주목을 하셨죠. 5,600억 원의 매도세가 나왔다는 점, 이런 점들 다시 한번 이건 업종별로 볼게요. 코스피 쪽에서 역시 지금 이제 가장 시총 비중도 많고 가장 산업별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전기전자 쪽의 매도세를 집중했다라는 점도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